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남자, 오늘의 주인공 상열. 뜨거워, 천천히 먹어.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비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문율 달성 94%요. 야. 사실 그는 같이 일하는 소연을 몰래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먹방 치타치한 수연의 손을 따주고 점수 탈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벌벌 떨어버리는 순정남 상열. 남자 만나더라도 수선증 있는 놈은 피해. 지금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못 온다 그러면 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사람아. 그런데 고등어 구이 방송 출연자가 펑크를 내고 상열도 알레르기가 있어 거절합니다. 몇 시부터야 강고등어? 지금 그렇지. 야야야 그럼 네, 오늘 네. 이런 구성 없습니다. 네, 정말 크기가 튼실하지 않습니까? 어, 너무 크고 튼실하고. 사랑의 힘으로 먹던 상열은 결국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버리고 방송 사고로 이어지죠. 명부야, 또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친구 명구를 만나 돈을 빌리는 상열. 아 명부야 왜 그러냐? 아 명부야. 살찐 햄스터 같은 친구가 들러붙을 때 상열은 우산 없이 서 있는 소연을 먼저 발견하는데요. 응? 상열은 친구에게 빌렸던 돈을 다시 택시비로 빌려줘서 보내고 소윤에게 다가갑니다. 나 돈 없어. 이거 나 내 써야 되니까 내일까지 꼭 갚어.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상열은 수줍게 소윤에게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죠. 천사라도 보듯이 바라보는 상열. 두 사람은 결국 잔뜩 쳐져버리고 마는데요. 수연이 배꼽을 맞추고 있는 이 남자는 상열이 아닌 박피디네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열은 계속 그녀에게 들이대는데요. 자꾸 시켜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박피디. 그만하고 맛있게 먹자. 어? 다음날 수연은 혼자서 산부인과를 찾는데 몇 주 되셨어요? 7주. 수연도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미 끝난 얘기잖아.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날 밤 박피디에게 사실을 털어놓는데 박피디는 수연에게 무조건 지우라고 말하죠. 엄마의 기습 공격. 얜 신내가 나냐? 신내가 개밥 썩는 냄새 났어. 그런 거 아니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만 좀 주물러라 이 썩은 놈아. 짐승 털갈이야 내 놈 새끼야. 짐승 털갈이에. 저요 최소연. 다 들었어. 아! 소윤에게 개밥 신내 나는 방을 간접적으로 들켜버린 상열. 소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열에게 털어놓는데요. 아니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네 내가 보기에는. 실례죠. 그건 안 돼. 그건 큰일 나. 소윤은 화장실을 간다고 슬쩍 나가고 여보 집에 가. 두 시간 동안 소변 보는 여자 봤도. 어이구. 허탈한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상열은 소윤을 보게 되죠. 소윤씨 이 추운데. 소연이 2차를 가자고 하자 화장실 있는 데로 가요. 여보세요. 손님 퇴실 시간인데요. 네. 저 어제 혼자 들어왔나요? 아, 다음날 소연이 먼저 나갔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상열은 어젯밤 거사를 치렀다고 착각하고 좋아하죠. 야야 저기 저 여자가 오늘부터 네 새 마누라다. 소연이 촬영장에 나오지 않자 상열은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고 부끄러워서 피하는 거라 또 착각을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어젯밤에 뭐요? 비싼 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야! 이 변태 또라이야! 하루아침에 소연이 확 달라진 태도에 상열은 풀이 죽게 되고 연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이때 오지랖 넓은 포장마차 사장님이 또 끼어들고 못된 거야! 그날 밤 상열이 신통치 않았던 것이 이유라고 하는데 상열은 설마 해서 전화로 물어보는데 저기 제가 잘 못했습니까?
변태 취급만 당하고 말죠. 야! 너 걔 그것도 다 봤겠네? 야, 친구가 상열 물건의 사이즈를 묻자. 시발야, 그게 새우깡이지, 그게 사람 그거. 그럼 혼자 나와서 기르겠다고? 네 일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머저리가 너랑 샀다고 우긴다며. 소연의 친구는 이렇게 된 거 백속의 아이를 상열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자고 제안하죠. 정말 몰랐어요. 선배 한번 갈까? 아, 너 얘 사랑하지? 조금. 이 새끼 뭐만 하면 다 조금이야. 그럴. 뭐가 좋은데요, 내가요? 이렇게 너무 행복한 것 같다. 임신했어요. 너 귀 휘빌 때 엄지로 휘비는 게 시원해? 새끼로 휘비는 게 시원해? 새끼. 여자들은 원래 작은 걸 선호해. 상열과 소연은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고 상열은 소연 뱃속의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고 착각한 상태로 신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입덧할 때는 김치찌개가 최고라 그러네요. 밥 먹을 때 이렇게 꼭 소리를 내야 돼요? 이빨은 닦고 먹는 거예요? 이제 밥 먹고 닦아요. 눈요리가 난다 그러네. 섹시가 똥발이지 뭐. 한편 상열은 소영과 결혼한 후 일터에서 박PD에게 집중적으로 갈굼을 당하게 됩니다. 자다가 숯불닭이 먹고 싶어진 소연. 숯불닭? 혹시 숯 있어요? 숯? 상열은 임기응변으로 번개탄에 닭을 구워오는데 이거 번개에 구운 거예요? 상열은 자신의 아기가 태어난다는 생각에 입이 귀에 걸리죠. 저 긴 거 고추 맞죠? 탈출입니다. 선생님, 우리 애기 언제쯤 나올까요? 15주 남았잖아요. 고추 크기도 유전이랬는데? 아 맞다, 그거는 나 닮으면 안 되는데. 소윤이 상윤과 결혼한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박PD의 꼬장은 계속되죠. 아 먹고 살려는데 뭐 별 수 있냐? 예? 어. 예? 아 예? 예? 너 그렇게 불안해서 어떡하냐? 곱댕이가 팔싹둥이라고 그래버려. 아 저... 소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액자를 치우고 소연은 심각한 변비가 생겨서 조만간 관장을 하기로 합니다. 아, 아이씨. 엄마 기다리세요. 어. 얼마 후. 왜요 왜? 소연 씨 왜 그래요? 숨을 못 쉬겠어. 물 다 내려갈 때까지 절대 문 못 열어요. 옳지 옳지. 극한 직업을 찍게 된 상열. 절대 못 열어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낸 그날 밤. 그냥 자요. 푹 이러는데 잠이 와요 지금. 자자고요. 아이고. 마누라한테 한번 다 그러는 거야. 돈 없으니까 돈 빌 생각하지 마. 한 번도 못한 서러움에 멍그와 과음을 한 상열은 도로에 누워버리고 일어나 임마. 모텔에서 눈을 뜬 상열 앞에는 울고 있는 명그가 있습니다. 누구랑요? 명부랑. 외박한 것에 화가 났던 소연은 명구랑 있었다는 말에 상열을 용서하는. 가 씻어요. 옆에 남자들만 와도 깜짝깜짝 놀래. 내가 네 말만 듣고 어떻게 믿어 그걸 또. 어? 이게 뭐야? 뭐겠어? 명구는 그날 밤 눈이 뒤집힌 상열이 자신을 덮쳤다며 보상으로 자기 집 청소를 시킵니다. 지금 어디예요? 아 명구씨 언제 한번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상열의 집에 놀러간 명구는 진탕 취해버리고 내가 한 번 봐줘라. 나 좀 살려줘 제발. 명구의 술주정은 더 심해져 부부의 침실까지 침범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새끼야. 갈게요. 제가 여기서 왜 자요 얘라. 잠시 주무세요 개새끼야. 결국 소윤이 소파에서 잠을 자기로 하는데 우연히 상열이 쓰고 있는 육아일기를 보게 됩니다.
장혈의 순수한 마음에 그만 감동해버린 소연.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가 핏멍이 들었네. 왜 부른 거야? 왜 부르긴 왜 불러. 여전히 명구의 노예로 살고 있는 상열은 이상한 것을 보게 되는데. 잠이 안 오세요. 옷도 사다 놓으셨어요? 두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소연 씨 뭐예요?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아니 앉아 앉아 절대 앉아. 아들이라고? 네. 8주 남았습니다. 박비디는 상열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상한 낌새를 챈 박비디는 소윤을 찾아가고 소윤의 배에 있는 아기가 자신의 애라는 걸 알게 되죠. 팔사둥이를 진단하는 병원이 있어. 왜 나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미련해요. 임신빈혈이 굉장히 위험한 걸로 그러던데? 상열과 마주치게 된 박 PD. 끝나고 나 좀 보고 가. 내가 왜 불렀는지 알아? 뭐 때문에? 결국 모든 걸 알게 돼버린 상열. 무언가 깊게 생각하다 집으로 돌아온 상열은 냉담하게 소연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했잖아요. 언제부터 저 걱정하겠다 그러세요? 입맛이 없어서.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죠? 남들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소연 씨 이용한 거예요. 저 명부하고 그런 사이예요. 상열은 자신이 게이라고 커밍아웃하며 멋지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소연 씨 갈 때 찾아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연락 한 번도 안 왔어? 너 그렇게 보내고 나 용서해주라. 박비디가 다시 소연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자 고민에 빠진 소연. 아직도 소연 걱정뿐인 상현. 기다려도 상현은 돌아오지 않죠. 출산을 앞둔 소연은 할 수 없이 박피디의 집으로 갑니다. 어쩐 일이냐? 이렇게 늦게? 드디어 밝혀지는 명구의 성지향성. 누구야? 동창 중학교. 살발하다 살발해. 자, 다 됐습니다. 자. 나는 직접 해서 쳐드세요. 가만 보면은 바람기가 장난이 아니야. 니들 참 아름답다. 다 알고 있으면서 형 진짜 나빠.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자 상일은 조 감독을 만나러 갑니다. 아이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이때 포차 사장이 위로한다고 끼어드는. 너가 속 좀 세기나 본데 기분 풀어. 딴 놈 새끼만 안 배우면 되는 거야. 오랜만이네요? 네. 소윤이 박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화가 다가옵니다. 박빛은 다른 여자와 결혼식까지 예정되어 있었죠. 결혼 그냥 껍데기가 하는 거야. 당신 같은 놈한테 가려고? 야, 너 그 새끼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얘기했어. 네 뱃속에 있는 거 내라고. 내가! 자신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소연을 못 가게 밀쳐버리는 박PD. 나 잘 어울려? 야, 와. 뿌리 천천히 나오는 거야? 저거 나 속 터져 뒤지는 거 보려고. 위기에 처한 소연은 명구 커플과 외출을 하려던 상열에게 전화왔는데. 받지마. 받지마? 아, 소연 씨야. 구라깐. 어따 대고 신음질이야 이게? 뭔가 위급 상황임을 직감한 상열은 급히 소연에게 상하고. 여기서 소연 씨 전화 끊지 마세요. 소연 씨. 위에서 다 나를 차려 봤잖아. 다급한 순간 진가를 발휘하는 진수. 죄송한데 뒤에 저 차에 임산부가 있어서 그런데 차 좀.
애타게 소연의 이름을 불러보는 성열. 정신 차려요! 여기요! 여기에 의사선 소원 주세요! 야, 어디 가? 커피! 봐요, 고기. 네. 그리고 비 오는. 열받은 상인은 박비드를 찾아가 아구창을 날려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밤을 지켜봐야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현은 아직 형수 상태지만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죠. 어느덧 아이 돌잔치. 아, 이제 우리 사랑의 꿈이 뭔지 알아볼까요? 엄마, 아니, 어디 계세요? 그런데 소연이 보이지 않는데요. 다행히 소연은 건강해져 둘째를 출산하러 가며 영화는 끝납니다.